환경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 뭐 격투기 대회에 있어서 적합한 이 경기장의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사실 뭐 KBS 아레나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밀도 있게 격투기를 즐기기에 제가 보기에는 박은석 선수는 오랫동안 활동한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네. 일단 신장에서는 확실히 옥내연 선수가 좀 앞서는 모습입니다. 네, 거의 뭐 10cm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. 옥내연 선수가 훨씬 더 신장이 좋습니다. 182cm의 신장. 양성호 감독에 의하면 지금 복싱 게임을 좀 즐기는 토탈 파이터이지만 복싱을 즐기는 이 기대주거든요, 옥내연 네, 선수. 그렇습니다. 최고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. 사이즈 차이가 나 보이는 두 선수죠. 네. 박은석 아. 미들킥, 바디킥 누렸습니다. 다시 한번 주먹 공격 박은석. 박은석이 일단 이 스피드를 살려서 스텝을 살려 돌면서 기습적으로 좀 아 태권도 킥을 노립니다. 네. 왼손잡이죠 박은석 선수. 자, 지금 펀치 공격 스트레이트 하나 들어갔습니다. 가드가 그렇죠. 가드가 굉장히 낮습니다 박은석 선수. 네. 일단 좌우로 스텝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박은석. 옥내연이 지금 몰고 있죠. 네. 박은석이 몰립니다. 자 케이지를 항상 등을 예, 지면서 1라운드를 치고 있습니다. 자 원투가 들어갔고요. 옥내연 펀치 공격. 자 닿지 않고요. 옥내연이 지금 본인의 거리에서 긴 거리에서 싸움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, 라이트 아웃까지 들어갑니다. 니키 공격 옥내연 오 넘어졌습니다. 자 위기죠. 자, 위기죠. 들어가는데요. 아 여기서 경기 마무리됩니다. 1라운드의 경기를 끝내는 팀 매드의 옥내연 선수입니다. 아 박은석 선수가 좌우로 많이 흔들면서 원가를 좀 보여주려 했습니다만 글쎄요 신장과 타격 높은 타점을 좀 극복하기 좀 어려웠을까요? 그렇죠. 초반에 뭐 엄청난 난타전이나 교환이 있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옥내연 선수가 본인의 거리에서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해냈습니다. 굉장히 네. 어려운 일인데 사실 조용하게 해냈고 경기 극초반에 또 피니시까지 이뤄내네요. 그렇습니다.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네요.